2시 18분입니다. 자, 이제 막 일어났고요. 오늘 화요일인데 새벽 운동 하려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바디 체크부터 하고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끼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아유, 이렇게 안 되겠다. 보시면은 고구마를 쪄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시각 4시 42분입니다. 아, 원래 제가 한 6시쯤 운동을 시작했었는데, 남은 두 달 동안 조금 더 부지런히 하루를 조금만 더 길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하네요. 안개도 많이 꼈고. 아, 자, 그러면은 출근해 보도록 할게요. 와, 춥다. 와, 안개 진짜 많이 꼈다. 이제 해상으로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좀 평상시보다 운동을 좀 일찍 시작하려고 하고요. 오자마자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이 아니고 사무실 월세 내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참. 자, 여러분들 힘내서 또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5시 4분이고요. 이제 BCA를 좀 타서 마시면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진짜 막 보충제 이런 것도 엄청 잘 챙겨 먹고 이랬는데 요즘엔 보충제도 사실 그렇게 잘 막 엄청 잘 챙겨 먹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충제 뭐 하루에 뭐 두 번씩 꼭 타 먹고 이랬었는데 이제 뭐 한 번, 많이 먹어야 뭐 한 번 뭐 이렇게 챙겨 먹으니까 요즘에 요거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소포장이 나와가지고 요게 물통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설거지 필요 없이 먹고 딱 버리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편해지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11시 30분입니다. 두 번째 끼니고요. 두 번째 끼니는 요 고구마랑 닭간살 200g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It's a Monday kind of feeling on a Tuesday afternoon. I can hear Wednesday calling, but then Thursday comes too soon. And by Friday, I'm ready for a Saturday affair. 'Cause on Sunday, I'll be happy. The afternoon is here. It's a Monday kind of feeling on a Tuesday afternoon. I can hear Wednesday calling, but then Thursday comes too soon. And by Friday, I'm ready for a Saturday affair. 'Cause on Sunday, I'll be happy. The afternoon. 자, 와이프가 마켓컬리를 시켰거든요. 자, 보시면은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먹는데요. 이거 며칠이나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녹색 잎채소에 연두부, 낫또, 낫또 이렇게 먹는다고 하니까요. 예, 이번에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공을 할런지. 믿진 않지? 어? 아직 믿진 않지? 예, 뭐 그렇죠 뭐. 자, 지금 시간은 2시 13분이고요. 요즘에 제가 태닝을 좀 받고 있는데 가서 태닝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8번째인 것 같은데 8번 정도 했을 때 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왔고요. 이제 집에 가서, 집이 아니구나, 사무실 가서 나머지 잔업무 보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휴. 웬만하면 계단으로 나옵니다. 자, 현재 시각 6시 41분 이제 막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고요. 저녁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고구마 제가 이렇게 쪄놓은 거 이렇게 잘라놨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닭감자 200g. 옆에는 약간의 녹색 잎채소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첩은 오뚜기 건데 보시면은 당을 줄인 케첩이에요. 이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케첩을 갖다 놓긴 했는데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젓가락을 갖다 놓고 젓가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9시 7분입니다. 와이프랑 1시간 걷고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저도 모르게 요 고구마 말랭이 먹다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요게 300칼로리거든요. 요걸 오늘 마지막 끼를 먹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를 남겼는데 저도 저지만 저 와이프도 이제 다이어트를 또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정말 저도 같이 하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브이로그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